안녕하세요. 커피네 나왔습니다. 의정부 들꽃사랑에서요. 몇 아이 좀 데리고 왔는데요. 언박싱 하면서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요. 사계의 장미인데요. 거기 제가 영상 찍을 때 매일 몇 번 보시는 분들 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우스님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해서 요거 선물 주셨어요. 사계 장미 3만원이에요. 얼똥 잘 되고요. 줄리아, 요렇게 이름이, 얘 이름이 줄리아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거는 발음을요, 아,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읽을 수도 없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줄리아, 요렇게 같아요. 요 이름이.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꽃대는요, 3개 요렇게 올라와 있고요. 수고는 1m 50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1m에서 굉장히 많이 자라요. 지금 이게 한 6, 70cm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럼 노지에 심으면 더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죠. 햇볕은 많이 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병성도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각 화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흙을 보면은요, 일반 이런 상토가 아니고요. 그 보실보실 해가지고 요렇게 나무 껍질이 들어있는 요런 흙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저는 화분에서 요렇게 보실 분들은요,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거는 한 2년 정도 간다고 해요. 요 흙이 유럽에서 많이 쓰는 흙이에요. 요게 그래서 지금 막 더운데 이거를 막 분갈이를 다 이렇게 헤쳐서 하시지 마시고 화분에서 보시는 분들은 요 화분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을까지 꽃을 요렇게 보시다가 가을에 가서 좀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고,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요, 여름이라 뜨겁잖아요. 9월 한 말쯤 이렇게 돼가지고서 절반 정도 털고 노지에 심는 걸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꽃을 많이 키워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절반 정도 털고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어보세요. 다 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장미는 꽃 필 때 굉장히 이 영양제를 많이 그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썩어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이렇게 털고 분갈이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분갈이 해주시고요. 요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쁘지요? 그리고 요거는 올해의 신상입니다. 키가 엄청나게 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너무 예뻐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름은 마야도 있었죠. 겨본 마야고, 얘는요, 이름이 썸머리나예요. 가격 3만원이에요. 그리고 겹으로 돼서 노란 게 있는데 안에 요렇게 또 뻘구족족하게 생긴 거, 그냥 루드베키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로 있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제 손바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저기 한번 재볼게요. 야, 진짜 길이가 너무나 길더라고요. 자, 이거 센치로 한번 재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길이가요 13, 14cm 돼요. 이게 엄청나게 꽃이 커요. 자, 이거 센치도요, 이게 20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엄청 뭐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키는 뭐 한 4, 50cm 이렇게 되죠. 장미키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자, 월동 잘 되고요. 요게 흙을 또 이렇게 봤더니 흙이 조금 좀 고민이에요, 이게. 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흙이. 흙이 요렇게 고민이죠, 조금요. 일반 이렇게 상토에 되어 있어요. 이게 흙이 좋은 흙에 나왔으면 아주 기분 좋게 싹 연탄가리를 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루드베키아들이요 굉장히 잘 자라요. 일단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요 살짝만 털어서,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 가지고 이건 뭐 뿌리를 다 털면 얘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살짝만 털고 일단 노지에 심으셨다가요, 꽃을 다 보시고 가을쯤, 9월달쯤, 9월 중순이나 말쯤 다 털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 흙에서 그대로 이렇게 월동을 하면은요, 월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9월 달쯤 이제 얘를 분갈이를 하게 되면 씨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요게 지면 씨 보험으로 씨를 잘 받아 가지고요. 요렇게 파종을 하시고 꼭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얘가 요 화분에서 요렇게 키우면은 또 물을 많이 해 가지고 축축 처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큰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은 이거 두 배, 세 배 되는 큰 화분에다 해갖고 바깥에 흙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오래 핍니다. 곁가지에서 또 나오고 곁가지에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예요. 자, 요거 루드베키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야, 향장미가요. 화형이 봄에 나오는 그 향장미가 아니에요. 화형이 이렇게. 요것도 예쁘지만 그 노란색 있죠. 그거 빛나는 거. 그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자, 향기가 정말 은은하게 좋아요. 자, 향장미 12,000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저는 요거를 지금은 분갈이 하지 않고요. 일단 꽃을 볼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요 화분에서 요렇게 예쁘게요. 자, 요렇게 꽃이 필 때 건드리니까요. 꽃이 오래 안 가요. 이거요. 자, 요렇게 해서 꽃을 좀 보다가요. 예쁜 화분에 연탄갈이 해서 꽃을 다 보다가 요것도 9월 달쯤 요렇게 분갈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야지 이거 개화 기간을 조금이라도 좀 오래 볼 수가 있어요. 건드리면 꽃이 오래 안 갑니다. 자, 요거는요. 요렇게 목수기예요. 바닐라 프레이즈라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가격을 제가 안 적어 갖고 왔네요. 어머나, 이거 세상에나. 제가 요거 한 2만원 전후로 알고 있어요. 2만원, 18,000원, 뭐, 요렇게 알고 있거든요. 꽃이 요렇게 다 피었어요. 자, 오다가 차에서 또 요게 요렇게 꺾어졌네요. 꽃색을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나무가요. 한 4, 50cm 요렇게 자라있어요. 꽃도 지금 이렇게 피었어요. 벌써. 제가 꽃을 제일 많이 핀 걸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렇게 꽃색이 요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요걸 키우시면서. 그래서 저도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라임라이트 요런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요건 이제 없어서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 햇빛에다 심어야 돼요. 저희 집처럼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는 데 심으면 요렇게 핑크가 잘 안 들어와요. 핑크 계열로 들어오는 거는요. 일단 요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자, 일단 요렇게 꽃이 피어가지고요. 나중에 핑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요렇게 핑크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을 제가 요렇게 저기 해가지고요. 혹시 검색해서 저기가 되면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관리 한번 알아볼까요? 강한 햇빛과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강한 햇볕, 햇볕이 많아야 돼요. 우리 집처럼 그런 데서는 핑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추위에 강하면 영하 20도에서 30도에 월동이 가능합니다. 2, 3월 달에 새잎이 나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봄에 가지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가을에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데 봄에 새순이 나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면은요. 자, 저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놔두고 딱 잘라서 저기를 할 것 같아요. 삽목을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바로 합니다. 키조즈를요 하시면 돼요. 만약에 키가 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 둘 놔두고 좀 요 정도에 하셔도 되죠. 저는 여기 한 마디 놔두고요. 한 두 마디 놔두고 바로 이렇게 짧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년에 여기 했어요. 여기 밑에 여기 했어요. 여기에 바로 여기 안 보이나요? 아이고야. 여기 요렇게 짧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가 나왔냐면요.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두 번 한 거예요. 커팅을. 한 번 하고 또 했어요. 밑에서 이렇게 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때는 그냥 한 가지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한 잎 놔두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잎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요. 그러면 이제 한 여기에서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섯 개, 뭐 열 개가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치기는요. 자, 그런데 요거를 뽑아보시면은요. 또 고민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흙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흙이 안 좋으니까요. 요것을
털긴 털어야 돼요. 근데 이게 꽃이 다 이렇게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요, 물에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털어서 화분가리에다가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서 요걸 볼게요. 근데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보세요. 얘가 몸살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한 일주일 기다려줬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요것도 9월 달에 가서 깔끔하게 털고 분갈이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요. 신종. 이거 저기 제가 가격이 조금 더 하는 거 가져왔었잖아요. 우리 신우님이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너무 착한 가격이에요. 이제 이거 10,000원이에요. 이제 세 가지 색 들어왔어요. 요렇게 한 거, 요거보다 조금 좀 진한 색 있죠, 그거하고 주황색이 또 들어왔어요. 요렇게 행이네. 요렇게 밥 많고요. 아이고, 이게 10,000원이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일단 요거 한 가지 색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분갈이 지금 못해요. 그냥 꽃을 보세요. 이거 분갈이 지금 못합니다. 그냥 꽃을 보시고 요것도 한 9월 달쯤에 가서 분갈이 합니다. 그때까지 괜찮아요. 얘가 충분히 잘 자라요. 자, 밑에 요렇게 보시고 알갱이 영양제가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자, 알갱이 영양제 한 15알 정도, 요쪽에 5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영양제가 들어가야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요렇게 예쁘게 보실 분은 보시고요. 자, 저는 요거는요, 그냥 가을까지만 예쁘게 볼래요. 분갈이 안 하고요. 제가 겨울에 하우스가 좁기 때문에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해갖고 착한 가격이어서 요거 하나 가져왔고요. 흑솔채예요. 가격이 4,000원이고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키는요, 한 40cm로 자라있고요. 꽃모울은 요렇게 와있어요, 지금 현재. 자, 요거를 빼보면은요, 흙 한번 볼게요. 흙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또, 자, 이렇게. 흙이 너무 좋아요. 구매한 흙이 아니죠. 요런 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건 야생화 농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그냥 노지에 심으실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뽑아서 연탄가리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채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거기에 있는 그거를 제가 찍어 갖고 왔는데요, 약간 좀 반짝거려 가지고 요렇게 예쁘게는 안 나왔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반짝반짝해죠. 그런데 댓글에요, 하우스님, 이 흑솔채가 꽃이 피는 기간도 길고요, 굉장히 예쁘다고 해요. 댓글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걸 안 키워 봤어요. 처음 키워요. 그래서 노지 한번 심어서 키워 볼게요. 자, 들꽃사랑에서요, 이렇게 선물도 받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키우기 이렇게 알아봤어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아이고야, 장미가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요.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드립니다.